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신앙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능력하여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오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편안할 때는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러나 심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살고 싶은 욕망이 사라질 때, 도대체 내가 누구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내가 누구냐,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죄책과 절망을 지울 수가 없는 인간이고 허무와 무의미를 안고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죽음과 무의 절망에 처해 있으므로 사람은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누군가 하려면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 인본주의자들은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아메바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메바는 요만한 병균 아닙니까? 현미경적인 균에서 진화되어서 내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있고 보니까 사람이 가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나게 보여도 뭐 아메바가 무슨 큰 소리 하노? 벌레도 못한 인생. 그렇게 되면 형편없지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부터 현대의 사상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던진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한국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시속히 가난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정체성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비교해보면 모습이 다릅니다. 내가 왜 미국 사람도 아닌데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느냐? 왜 나는 프랑스 사람이 아닌데 프랑스에서 살고 모습도 다른데 왜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양뿐 아니라 외국에 사는 한인 2세들 역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로 고통을 겪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생각을 하지만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저하고 친한 김모 목사님 아드님이 제게 그 고민을 합니다. 김모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다 미국 사람같이 됐어요. 그래 내가 만약에 하면 그런 장난적인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애를 낳으면 한국 사람같이 낳지 않고 서양 사람같이 낳아가지고서
고생을 시키느냐. 그 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참 괴롭습니다. 시내에서 사람을 만나면 너 언제 왔어? 어디 왔단 말입니까? 미국에서 언제 왔냐? 나 미국 안 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한테 생겼으니까 만난 사람은 언제나 언제 미국 갔다 왔니? 미국 어디에서 살고 있니?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중고등학교 대학을 나가서 한국 사람이 되는데 미국 사람에서 태어나서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알 때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지으심을 받았다는 질문에 대해서 근원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난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메바에서 진화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메바로서 태어난 사람은 조상이 벌레와 같은 균이기 때문에 칭찬도 가지 않고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어쩌다 저렇게 어리게 되었지만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삽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 전문입니까? 제가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고 집에 있을 때 아버님께서 내게 와서, 야, 인생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먹다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슬퍼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때 내가 아버님 생각하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먹고 살다 죽는 것보다는 뭐 의미가 더 있겠지. 그것밖에 없을 것이냐. 그런데 요사이 사람들이 와서 내가 저에게 이 세상에 왜 삽니까? 물은다면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먹다가 죽으려고 살고 있다.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병에 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톨스토이 같이 부활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지어서 노벨상을 탄 그는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했습니다. 헤밍웨이 같은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도, IQ가 높은 사람이 나는 전기의 흐름이 끊이고 전구가 끊어진 전구 텅 빈 전구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사냥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고 다 죽고 먹다 살다 죽는 바보들만 다 살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설교는 저도 바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을 뿐 아니라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한번 따라 읽으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지은 것은 우리를 곁에 데리고 있어서 대화를 같이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지은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이 인생에 태어난 보람이 있고 목적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늘 노예 생활을 하고 압박을 당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존주의 철학자가 인생이 누구냐?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이냐? 먹다 자다 죽는다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이래 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태어났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섬기고 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주시고 죽음을 죽지 않고 영생하게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는 살지 못하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창세기 2장 18절로 22절에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만들어서 주시면서 같이 살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와를 데리고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같이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데 있겠다는 말을 안 했었습니다. 두세 사람 있는데 내가 같이 있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함께 있지 않고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마귀하고 이야기할 때 아담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밑에 하와가 마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야 이리 오너라, 마귀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 빨리 이리 와, 그렇게 도와줘야 되실 것인데 벌써 가정 싸움을 했는지 하와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하고 같이 있을 때 오지 아니하고 하와 혼자 있을 때 와서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보라, 저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만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마귀의 꾀임에 이미 빠진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었기에 탐스럽지로 한 거라 따서 그냥 먹고, 그 다음 늦게 으슬렁으슬렁 남편이 오니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시오. 이게 선악과라는 것인데 이걸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된대. 이 아담이 안 그럴 건데, 먹으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먹어보라고, 내가 주면 좀 받아 먹으라고 강제로 그냥 입에 막 밀어 넣었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주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냥 타락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내맡깁니다. 내 탓이요, 아니고 내 탓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 탓이고 하와 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안 지어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당할 것인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가 나를 주물어 먹었나이다. 그러므로 이 탓은 하나님 탓이고 하와 탓이고 나는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보 왜 그 실과를 먹었느냐, 마귀가 꿰물어 먹었나이다. 마귀 탓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사람들은 내 탓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서 기니스북에 오른 부부가 영국에 있는 것을 여러분 전문주의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여 50년이 넘는 세월을 같이 살았냐고 물으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무슨 일을 저지르면 반드시 잘못했다고 사과를 청해야 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그 두 마디로 가정이 언제나 화평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했으면 부인 보고 나 잘못했어, 부인이 괜찮아요. 부인이 잘못했으면 남편이 부인이 나 잘못했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내 탓이요, 당신 탓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그 저질러 놓았어? 나만 없으면 이런 일을 저지른다니까 책임을 내가 져. 나는 책임 없어. 부인도 남편 보고 당신 탓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못되었어. 자식은 부모 탓이라고, 부모는 자식 탓이라고, 전부 내 탓이지 내 탓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사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살라고 했는데 너 탓 내 탓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깨어져야 돼요. 깨어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자기를 살피게 되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서 남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깨어지는 것마다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깨어져야 설만해요. 안 깨어진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뜨리려고 오는 불시험은 여러분 깨어져야 떠나가기 때문에 회개하고 내가 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나면 사랑하고 의지하고 협동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고 협동하여 사는 것이 혼자서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겁퀴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라. 부부간에 동등하게 살아야 될 것을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후박하고 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봐도 고통이요. 땅은 저주받았지 부부간의 사이는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이가 되었고 땅은 가시와 엉겁퀴를 내고 곡식을 내지 아니하고 병들어서 아프고 죽는 비극이 다가왔으니 인간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잘못되고 하나님께 쫓겨났으니까 범사가 저주받아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느끼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품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33년 동안 마지막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주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 갚고 우리의 병을 대신 알아주시고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심히 당하면 피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 가운데서 사시다가 인간이 당하는 가장 비극적인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100% 다 청산한 것입니다. 죄를 90%만 청산하고 10%는 네가 갚으라 하면 안 되지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자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죄는 100% 영원히 청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주님께서 100% 대신 짊어졌고 저주와 가난도 100% 책임지고 사망과 음부도 100%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신학을 가진 교파가 있지요. 가톨릭
교황이 오셔서 지금 아주 이기양양하고 얼마 있으면 온 한국이 가톨릭 땅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만, 세계적인 훌륭한 분이 오셨으므로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들이 믿는 교리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씩 묻습니다. 날 보고 하신 말씀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말은 아끼면서도 무엇이 다른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우리 신교는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 보탤 것 없어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와 같습니다만, 100%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한 10%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공을 세워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내려간답니다. 연옥에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그 분별을 해서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신교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천사에게 끌려서 직접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연옥에 가지 않습니다. 낙원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했다가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는 그 다음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앙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한평생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연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90%만 이루었다, 10% 너희들을 맡아 해라,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고 세상에 떠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세상에 떴습니까? 이제 얘기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자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으나 상급은 행위로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에 가서 계급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상급을 받는 노력이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곳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상급을 받고 영광의 광채를 안고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지만은 구원론에 있어서 이것이 틀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으면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으로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로를 세워서 주님의 구원에 보탬을 줘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너무나 영원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기에 주님이 주는 은혜는 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용서를 주시고 영원한 성결함을 주시고 영원한 치료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마음에 굳세게 믿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성경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을 주셨는데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율법을 행함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영원히 죄사함을 통해 거룩하게 된 우리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나니. 여기 보십시오. 영원한 제사입니다. 매일매일 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 방에 끝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제사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해주고 만다.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구원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상급을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는 심신의 병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게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면 몸속에 들어가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낫게 할 것은 낫게 하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번 주간에 자매님 한 분이 신앙 상담을 와서 하는 간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가 한 상담에 위암이 걸렸는데 위암이 전이가 되어서 간암이 되고 간암이 전이가 되어서 장암이 되고 장암이 전이가 되어서 자궁암이 되고 온몸에 암이 쫙 퍼졌어요.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나을 수가 없고 죽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는 것인데 그러나 조금이라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떼낼 만한 것은 한 떼내보자고 그래 그 자매님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저희 설교를 들었는데 아, 조 목사님 설교에 제가 채찍에 마지막으로 나음을 얻다가 말씀을 만분 써서라고 했는데 나도 이거 만분을 써볼까 그래서 노트를 구해서 연필을 하고 가져서 제가 채찍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소리를 내면서 썼는데 만분을 못 쓰고 몇천분을 썼는데 손바닥이 손가락이 다 벗겨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받을 날짜가 되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의사들이 와 다 고함을 쳤습니다. 왜 그러냐 온몸에 퍼졌던 그 암이 줄어들어가지고서 보일락 말락하다
자기도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가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은 수술로 떼내자 그랬는데 떼내는 것보다도 목사님께 와서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렇게 지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그래 제가 안수를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역사역하셨습니다. 부활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필요할 때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꾸 외우십시오. 자꾸 외우고 감사하고 하면 그게 운동력이 있어서 온몸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치유와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저주를 다 청산했습니다. 우리 이것도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발음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가 들면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발음받아서 한번 따라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발음받아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저주가 없어요. 저주를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저주가 광풍같이 오면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가 쏟아지면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이 되고 마른 땅에 냇물같이 되고 곤비한 땅에 큰 바늘, 바위 그늘같이 된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고통을 몸으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영생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거처를 예비하시니 얼마나 아름답게 예비하시니 어찌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낡은 피조물은 죄의 종이요 허물의 종이요 병의 종이요 저주와 가난의 종이요 죽음의 종인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했었으므로 이 종의 멍에를 끊어버렸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의로운 거룩한 병을 고치고 건강한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생복락을 받은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절망에 이르는 병든 자가도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새로운 우리 자화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누구냐? 대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당당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말을 바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자화상을 얻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사람이 되었어도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전부 말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야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우리 말이 뭐가 되냐, 큰 폭풍이란 바다에 배가 항구를 향해서 가는데 누가 그 항구에 가도록 만들어주냐, 배 밑에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는 키가 배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붙잡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여기 키입니다. 혀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막 달려오는데 그 말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입니까? 쇳조각을 땡김으로 말을 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조정하는 것도 혀에서 말로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불씨가 잘못 간소하면 온 도시를 태우지 않습니까? 혀는 잘못 사용하면 온 인생을 불태우는 불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도 말로서 나타내고 꿈도 말로서 나타내고 믿음도 말로서 나타나고 축복과 저주도 말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주를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어진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나라, 물이 갈라져라, 다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말로서 지어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하는 말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말을 다스리지만은 일단 여러분 입에서 나가면 말이 독립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마귀하고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마귀는 말로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서 이웃을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거나 옷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말로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가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공부 잘해라, 건강하다, 훌륭하게 잘하라, 넌 참 똑똑하다, 축복을 해 주십시오. 이웃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은 것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구라파 사람에게 Are you happy? Yeah, I'm happy.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당신 행복합니까? 아이고 개면찍게 무슨 그런 질문을 하고. 아니 몰라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연구를 발표한 논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고라파 사람들이 영어는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가 참 쉬워요. Are you happy? 행복합니까? I'm happy. 난 행복합니다. 아주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행복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들 부정적인 연못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당신 행복합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꼭 선생같이 말을 하나.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하는 나한테 묻긴 왜 물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 당신이나 행복하시오.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인정을 안 해요. 말로써 행복을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안 행복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내 질문 당당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예, 말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꼭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만사가 형통한다.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보고 늘 말을 해야 돼.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말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기쁘다. 너는 행복하다. 너는 좋은 일이 생겨난다. 너는 건강하다. 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노는 삼아 늘 입술로 말하면 그 말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말을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꿈도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꿈꾸고 가슴에 감추고 있었으면 안 되지요. 자기 형제들이나 부모에게 자기 꿈꾼 것을 자꾸 말을 했습니다. 말이 나가서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말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고, 마귀 보고 말하는 것은 쫓아내는 나가라 물러가라고, 이웃하고 말하는 것은 축복을 말해가지고, 자기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말하게 하면 굉장한 축복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기를 주셨는데, 말이 그 무기인 것입니다. 말로서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하고 성공적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마음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마귀는 항상 육체의 정욕으로 육체를 꿉니다. 마음에는 교만과 탐욕으로 유혹하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한 사람이지만은 세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육신의 감각과 세속과 쾌락을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여러분을 점령하면은 세속에 속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혼의 사람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혼의 사람은 과학과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유물론적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영의 사람이 여러분 주장하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여러분도 하나님과 똑같이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이니까 먹고 즐거워하고 찬미하고 영적인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자는 혼의 사람이 일어나면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이 유혹을 하면 육의 사람을 대직해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행위도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지만은 여러분이 싸워야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고 의, 평강, 희락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는 여러분 가만 있는데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도 한가진 것입니다. 술 주정뱅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날로부터 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술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술하고 대적하고 싸우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술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정말 도박에 미친 사람 제가 봤는데 미친 것 한 단계 넘어서 걸치게 돼요. 다스릴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 믿게 되면 도박이 다 하고 싶어서 떠나간 줄 알았는데 미쳐요 미쳐. 교회가 앉아있어도 도박만 생각하지 설교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난 이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었는데 왜 도박을 하려구나. 그런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도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이지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도박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도박을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싸울 때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수단을 주었지 가만히 있는데 도박이 떠나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모두 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신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이가 있는데 도와주는 이가 내가 뭘 해야 도와주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거짓말 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워 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박 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탕 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대결하고 일어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서 성령과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일어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기고 지는 것은 말에 달린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허물을 이긴다고 계속해서 말하면 성령이 그 말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무장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튼튼하다, 씩씩하다, 병을 이겼다 계속 말하면 여러분 병은 물러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는다, 가시와 은극해가 떠나갔다, 재주는 물러갔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나는 행동한다, 늘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여러분 잘 사용하면 여러분 팔자를 고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